있고 냉각수 부족이 작년 12월부터 떴었대요. 후드의 친적은 여기 있네요. 와, 미션을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쏘아 한번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여기 BMW F10 모델 520D 모델이에요. 2013년식이고 520D 22만 5,134km. 이 차량은 이렇게 이제 작업 내역들을 이렇게 저한테 전해 주시면서 13년식 차량인데 520D고 냉각수 부족이 작년 12월부터 떴었대요. 그래서 지역에 수리업체에 정비를 맡겼었는데 냉각수 및 냉각수 캡 정품으로 교체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고속도로 장거리를 타시면서 2000rpm 이상으로 한두 시간만 달리면 냉각수 부족 경고등이 점등됐대요. 그래서 냉각수 캡을 넘겨서 보네트 안쪽까지 천장으로 뿌려져 있다라고 하고 이 작업 내역서까지 보내주셨었는데 하체 작업한 거 빼고 냉각수 캡하고 라디에이터 상하부 호수 구조통까지 교환을 했네요. 냉각수 쪽 그렇게 작업이 돼 있었어요. 자, 차량 상태 한번 볼게요. 차량 상태는 지금 뭐 비교적 깨끗한 편이고 차량의 후드 이제 에어 필터랑 그런 거는 확인을 하느라고 이미 탈거를 해놓은 상태였고 지금 냉각수 보조 탱크 캡에 넘치는 적은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후드에 튀는 적은 여기 있네요. 여기면은 요 자리가 요 보조 탱크 쪽 자리고 지금 물은 지금 여기에서 다 흘렀네요. 여기 이쪽으로 다 튄 것 같은데 지금 이 냉각수 플랜지에서 일단 물이 샌 것 같고요. 별다른 이슈는 없을 것 같은데 똑같이 흡기 쪽 아래쪽에 있는 냉각수 플랜지에서 냉각수가 누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닫힌 걸로 봐서는 압력을 한번 넣어서 차량에 냉각수가 누수되는 여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쪽으로 다 튀는 적이 있어가지고 삼모 플랜지에서 엄청 아까 차 떴을 때 봤을 때도 엄청 샜었어요. 근데 왜 이걸 안 바꿨지? 그냥 이거 튀어서 여기에만 튀니까 이것만 했다고? 그러기에는 좀 아니 물론 이거는 뭐 소모품이라고 보고 근본적인 게 이거 같은데 흡기랑 어차피 떼서 네. 하고 오바이트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부에서도 물 샜던 흔적이 이렇게 보이고 와 미션을 왜 이렇게 많이 샜냐? 미션을 엄청 많이 샜구만. 아침에 기어가 안 들어. 기어 안 들어가지 오일이 없는데. 야 이거 관리가 안 됐나 본데. 차량의 관리는 딱 타이어 보면 알거든. 관리하는 사람은 타이어부터 가는데. 야 이거 타이어 작살이다. 타이어 이거 어쩌면 됐냐. 댐퍼뿌리도 크랙이 상당히 많고 EGR에서 만나는 요 중간에 요 만나는 커넥터를 꺼보면 이 안에 흡기 카본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예요. 요거는 긁어질 정도니까 양이 어마어마하죠. 이게 보통 이제 예전에 BMW 화재가 났을 때 화재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고 이 안쪽에 요 부분 안 보이냐? 요 안쪽에 요 부분에 카본이 많이 끼게 되면 여기서부터 불이 시작해서 이 플라스틱에 전체적으로 불이 붙고 흡기 매니폴드에 불이 붙어서 화재 사고가 났었던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항상 깨끗해야 돼요.
바퀴 매니폴드는 탈거가 되었고 이렇게 카본 상태가 적절하게 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자리에 이렇게 물이 묻어 있던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여기서 흘러게 여기 같은데 일단은 상호수 빼고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저는 냉각수 플랜지를 탈거했는데 이거는 교환을 한 건가? 네, 19년도. 19년도 제품이요? 이거 안 터졌는데? 이거 깨진 거 아닌가? 이거 자국인가? 네, 사출자. 사출자인가? 그럼 어디 있었지? 살때가 이거밖에 없는데? 위에서 흘러내린 자국이 있긴 한데 아래에서부터 튄 거지? 네. 튄 건데 오일 더 하우징 아니야 이거? 어? 필터 하우징. 딱 살때가 거기밖에 없는데 물이 또 어디 들어가지? 필터 하우징밖에 없잖아. 네. 아니 여기서? 헤드 가스켓? 설마 헤드 가스켓에 셀리가 있어? 근데 화이트를 했다 그러네. 잠깐만 여기 한번 봐봐. 이게 헤드 가스켓이 나갈 구조가 아닌데? 여기 부분이. 야 이거 잘못해 삽질하는 거 아니야? 헤드 가스켓은 저렇게 튀진 않아. 아무리 새도 밑으로 흐른 자국만 생기지. 저런 식으로 막 튀지 않거든. 저건 지금 압력이 찬 곳에서 튄 건데 당연히 이놈일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 아니네. 어떡하지? 필터 하우징도 뜯어봐야 될 거. 필터 하우징까지는 뜯어보자고. 뜯어봐야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있어. 여기도 튀고 여기 슬러지 아예 저기 간만에 땀 흘리고 뜯었던 얘기고요. 전 헤드에 한번 헤드 가스켓이 이렇게 많이 세? 엄청 세. 쟤 완전 그 뻘질 정도로 세다. 뒤쪽이야, 뒤쪽에. 약간 느낌이 싸하다, 이거. 여기에만 또 냉각수관. 그러면 냉각수관이 지금 내가 풀은 게 이거밖에 없잖아. 네. 다시 이거 조립하고 압력 한번 넣어볼까? 상부 플랜지만 끼워가지고. 상부 플랜지 끼고. 거기에 저걸 또 다. 이게 저 작업 진행하다가 이게 왠지 산으로 가서 작업이 끝나고, 어? 일단은 혹시 몰라서 다시 냉각수 라인은 다시 조립하고 이 냉각수에 압력을 좀 넣어보기로 했어요. 물을 좀 넣고 해야 돼. 빵! 제가 보니까 여기 들어오는 차들은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차들이 많아서 당연히 상부 플랜지라는데 사장님 가게에 온 차들은 다 특이한 걸 많이 와서 상식적인 차만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사가 이제 평균이니까 이바까 지금 가도 상관없어요. 좀 씻어 내는 게. 그러니까 에어로 한번 불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 가스켓이 터진다고 디젤 차가? 절대 안 터진다고 할게. 절대 안 터지진 않겠지만.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나는 맨날 처음이야 들어오는 차들이 깨졌나? 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거기서 계속 뭐가 하우징 깨진 거 아니야? 어디야? 여기지? 네. 쏘아 살 쏘아볼까? 야 살짝 쏘아볼까? 소리 많이 내쳤네. 나왔습니까? 살짝씩 맺히는데 아직은 거의 벌써 맺혔나요? 아 거의 맺혔어? 네, 네.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씩 여기 나오네 됐다. 여기 네, 아 삐적삐적 나오네. 네 나와요. 블럭이 괜찮아요. 이것이 여기가 되지? 지금 다 맺혔네. 다 맺혔네. 다시 한번 살짝 에어 불러.
블럭이냐 까지냐. 엔진 내려서 봐야지. 아니 뜯었더니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통상적인 차가 아닐 줄 알았대. 우리 처음부터 해달라 했잖아. 사장님. 아까 경찬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몇 달 동안 이걸 못 찾았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럴 수도 있지. 모르면 그래 이제 못 찾았을 리가 있네. 이거 아 계속 외치네. 지금 요 라인 따라 반대 치는 거야. 지금 계속 놔두니까. 어 맞네. 뭐야? 아 놀래. 딱이네 딱. 지금은 뭘 확인하시려고 합니까? 이 브레이크 패드 확인했지. 브레이크 패드. 갑자기 엔진룸에서. 아 요즘은. 결국은 내가 처음에 시작 자체에 삭제를 했네. 어차피 헤드가 이거 크기는 뜯었어야 되는 거 맞잖아. 플랜지 쪽. 여기는 이게 헤드 가스켓 플루이드 안 나올 수도 있어. 연소실 내부랑 외부. 터진 데가 바깥쪽으로만 터졌기 때문에 그 플루이드가 만병 통치약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만능은 아니거든. 그걸로만 100% 확인이 된다라고 할 수 없고 이건 외부 누설이기 때문에 드문 케이스다 진짜. 저런 케이스는 저기 220, 320 엔진에서 흔하게 보는 증상이었는데 전문가의 식견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씨 사연 물어보시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네. 네 패스하고 일단은 볼트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나사산이 안 망가졌으면 헤드 면 잡고서 하면 되는데 나사산이 망가졌으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 관리 상태를 봤을 때 저는 이런 경우를 좀 흔치 않게 봐서 처음에 둘러봤을 때 헤드 가스켓이 나갔을 수도 있겠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헤드 가스켓 나간 거 처음 보거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헤드 가스켓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래도 같은 차인데 뭐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갈 수도 있지. 그 8개월 동안 이렇게 열 먹은 게 이렇게 데미지가 쌓이면 간단하게 생각했지. 아예 빨리 하자. 결국 엔진 탈거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주분이 오다를 주셔야. 어? 괜찮아, 네 말이 맞아. 왜요? 어? 왜요? 나한테 그랬잖아. 아니 냉각수 플랜지 터진 걸 8개월 동안 못 잡을 리 있어요 그랬잖아. 네. 안 터졌어. 결론인 말. 괜찮습니다. 괜찮아? 아씨 그거라도 괜찮아야지. 아 진짜 저분이 말했는데 금방처럼 위아래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앞뒤로 없으면 되거든. 우리 송과장 또 차주한테 전화하기 힘들게 하는데 오랜만에 사장님 찬스 한번 써야겠어. 내가 전화해? 아 직접 발견하셔야. 찾으신 분이? 어? 찾으신 분? 찾으신 분. 제가 사장님 없어서 못 찾았습니다. 블렌지 바꾸고도 출고했기 때문에. 멈추고 있네. 멈추고 있네. 이거 내가 흡기 클리닝 하려고 흡기 클리닝 장비 전원 다 켜놓고 아까 나 이제 대표였어. 이제 꺼버려 씨. 에이씨 아까 카본이 이만큼이에요 저만큼이요 하고 쓸데없는 소리 했어. 밥 먹으러 가야겠다. 에이씨 짜장나. 방금 카톡 좀 뭐래? 흡기 잘 되겠죠?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하지. 죄진 것도 아닌데 죄진 것 같아. 야 이 왠지 불길하네. 넘어간 흔적이 역력하게.